안녕. 자, 오늘 어휘 테스트 대신에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약간의 실전적인 걸 보고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문법을 배우고 있고 왜 문학을 배우고 있고 왜 현대시 특강을 듣고 있고 이거 하는지 그리고 왜 이해력 향상 노트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1월 말 마지막 수업 그리고 2월 달에는 구정 때는 쉬니까는 그거 알고 가시고요. 3주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내신 대비 2명 인천 친구들 해줄 때또 4월 5월 달이니까 또 한번 내신 너희 3학년 1학기 내신 공통적인 것들 뽑아가지고 선생님 해줄 수 있는 거야. 물론 원장님의 이 선생님의 목표는 너희가 중3 마지막 될 때는 고2 내신까지 대비가 되거나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오는 지금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오는 많습니다만은 백분위가 96도 있는데 백분위가 아직까지 88, 78%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그죠? 그래서 내년에 2월이나 3월달에 테스트한 다음에 이게 겨울반이니까 이 반은 겨울 중에서도 약간 좀더 추운 시베리아 겨울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겨울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반이고 그래서 너희가 좀 잘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건그 매일매일 숙제를 안 올렸다라는 거한 방에 올리는 친구도 많았고요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그 많이 힘들지 그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이거 너희만 걸리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내가 관장하고 있는 학생이 1200명이라고 했죠 뭐 사계 평촌 수지 합치면 1200명이 이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거든 내가 다 들어가 하루에 1200개 읽겠니 안 읽어 그냥 안 읽고 막 넘어가도 많아 다 검사합니다. 전 직원이 다 정강사가 다 숙제 검사합니다. 초등생이건 중등이건 고등이건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도 잘 올리는 축에 속한다. 자, 갑니다. 오늘 그 어휘 테스트 안 하는 거 알겠니? 자, 소설 하고 싶지만 너무 길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야. 또 하나, 이게 지금 이 동네 중원고야. 중원고 얘들아. 이 동네 중원고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네에서 내신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학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네보다 센 학교가 있고, 근데 낮은 학교도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녹화본이니까. 그래서 가지 뭐 한다? 중원고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 선배 틀렸네요. 자, 우리 이거 녹무 알아 몰라, 이거. 너희 했지, 이거? 했었지? 너희랑 했잖아. 그럼 이거의 시상적인 게 뭐예요? 시상적 방식 뭡니까? 공, 간의 이동이지요. 를 먼저 알고 가설 무대에 있다가 운동장 갔다가 소주집으로 갔다가 시장거리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요 이거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으로 화자 자신의 몸이 움직이면서 시가 전개됐기 때문에 시상 전개 방식을 공간의 이동 누가 화자가 공간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며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녹무가 중원고 출판사에 없는 작품입니다. 근데 버젓이 나오지요. 교과서 출판사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나와요? 또? 1, 2, 3, 4 뭐가 나와 또? 시가 튀어나오네요. 자, 그래서 나 약장사는 아니고. 그래, 뭐 들어야 돼요? 현대시 특강, 현대시 특강을 들으라는 뜻인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현대시 특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웃긴 건 중3도 변별력은 현대시라고 했죠? 낯선 현대시, 중3 내신도. 근데 고1 내신 가면 그게 중3 내신 못 봐도 돼. 대학 갈때 소용없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틀린 이 점수는 이제 대학 갈때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그러니까 현대시 특강인데 고전시가보다는 현대시 특강을 두세 번 먼저 돌리는 것이 지금 내신에는 더 좋습니다. 지금 내신에는.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이거 하자고 하는 거야. 자, 봐라. 니네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런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 자, 손가락질. 시작. 손가락질. 1, 2, 3, 4, 5. 몇 번? 손가락 없어? 발가락이야, 뭐. 지금 정답 한명 나왔습니다. 이게 손가락이야. 아, 아무거나 집어, 아무거나. 정답이 두명 나왔습니다. 그럼 오답률 80%죠. 야, 이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는데도 못 찾겠니? 2번이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누가? 화자가 가는 어느 들판에
나무가 있었어. 늙은 나무가 누구? 야, 늙은 나무가 뭐겠니 이거? 인간이에요.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인간은 수도하는 인간인가? 다음날 조천에서 공주로 화자가 가는데 마을 어디 또 다른 나무를 또 봤어요. 이게 유명한 공간의 이동입니다. 이게 이거를 너희가 수능형으로 외워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박목을 나무를 원래 알고 들어가야지요. 알고 들어가면 개꿀 1초 만에 풀고 모르면 꽝 하는 건데 80%만 이상하다. 자, 그런데 5번이 오답이에요. 이게 오답 5번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에 이게 함정이에요. 자, 봐라. 너네 공간 아, 참 선생님 화난 거 아니야. 열정적 강의니까 오해하지 마. 주아야 또 엄마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섭해. 알겠지? 응. 구정 때까지만 다녀줘. 그러니까 화난 거 아닌 거 알지? 나 그냥 열정적 강의라고 해줘. 화 이청 화잖아. 화자가 성낼 화자야. 농담이야. 평화할 때 화자야. 근데 아 아까도 나도 공간 이동한 거예요. 일곱 개 학원을 화자가 공간 이동으로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요. 자, 이게 왜 함정일 것 같아? 자, 함정이 되게 중요하지요. 자, 공간 이동 배운 거 우리가 뭘로 배우는 거지 얘들아 이거? 이거는 문학 개념어 특강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공간 이동 뭐야? 뭐 공간 이동해서 시상 정의 방식이잖아요 하고 농무 때도 얘기했었지요. 근데 틀려요. 문학 개념어를 배웠지만 얘가 함정이야. 얘가 왜 함정이겠니? 일단은 뭐가 있어요? 버스가 있고 현대 아파트도 있고 홍은동 사거리도 있고 털번에 대장간도 있죠. 어? 이게 왜 함정이야? 공간과 관련된 명칭이 있지요. 그러면 얘가 공간의 이동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화자가 움직였어.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화자는 움직였어. 여기 서 있어. 그래서 함정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너 이 선생님이 공간의 이동. 야 이거 중3 내신은 나온다? 이 중3 내신 함정이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나왔던 함정들을 배워가지고 중학교 때 딱 내면 그게 100점이냐 96점이냐 나오는데 너네 100점 안 나오더라니까. 중3, 중2 때까지 100점 많거든? 중3부터는 약간 고1 걸 많이 따라가요. 그 중3 내신 100점 안 나오고 이제 96, 92 나와요 이거. 88, 우리 80점대 나오면 진짜 그 인간 안 친다. 야 너네 중3 1학기 기말 내신 80점대 바로 본빵 간다. 본빵 바로 적강하세요. 내려가세요. 이렇게 기말 때 내신 8자 나오면 바로 반 바꿉니다. 9자 나와야 돼. 92, 96, 100. 아니 중3 내신에 8자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좀 얘기했다. 자, 함정 알겠습니까? 자, 공간의 이동이 뭘 좀 알고 그 다음에 얘가 왜 함정인지. 즉 화자가 진짜 움직여야 공간의 이동이지. 공간 명칭이 많이 나왔다고 된 게 아니라 여기 화자가 간 게 아니라 가고 싶다지 간 게 아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도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2번 틀렸죠? 내가 가르친 애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사계 선생님이 가르쳤겠죠. 그럼 얘는 왜 틀렸을 것 같아요? 중2, 중3 때 특강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겠어요? 고1 때 내신한다고 뛰어와가지고 한 달 5주 완성만 들으면 내신 나오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 문제도 있지만 너희가 왜 내가 저 특강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두 번 듣고 하는 이유를 알고 이번 여름방학 때 운별한테 얘기했지만 현대소설 특강하고 고전소설 특강도 여름방학 특강으로 무료로 합니다. 나 특강 무료로 한다. 우리 여름방학 때 현대소설 고전소설 특강 해줄게요. 책 두 권 안 나갔잖아 문학에서. 고전 소설 다 알고 가야지. 유충렬전부터 창선감이로 다 알고 가면 막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독서 이력이 빨라야 되지만 독서가 빨라야 되지만 내신은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 소명요고 독서 나온다니까 1학년 딱 중간에 독서가 뒤에 두 개 딱 박힙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요거 6번 문제 풀어봤죠? 풀었죠? 아, 나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 기분 좋아요. 왜? 요거 끝나면 또 놀러 가니까. 자 갑니다. 정답 손가락질 시작. 몇 번?
오, 요거는 자, 이분이 딱, 이 선배가 딱 틀렸잖아? 2번 찍어 틀렸습니다. 1번이에요. 맞은 수가 4명. 좋아요. 자, 그러면 기억은 맞죠? 직설적의 근거 뭐 있어요? 직설적의 근거. 요게 근거예요. 원통하다가 직설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런 걸 직설적이라는 거에 근거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디귿이 문제예요. 자, 디귿에 어떤 단어가 틀렸어? 도시가 틀렸죠. 자, 함정 갑니다. 빨간색 간다. 얘들아, 오늘 주제가 뭔지 알겠어? 내가 왜 공부하냐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뭔지 알아? 와, 씨,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이게 뭐가 있어? 문제마다 뭐 있어요? 문제마다. 여기까지 가야 돼.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 돼. 야, 근데 고1? 니네 얼마 안 남았어. 360일 안 남았어. 니네 고1 360일 안 남았어, 이제. 뭐한 330일 남았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하자라는 뜻인 거예요. 중원고 아까 얘기했죠? 중간이에요. 이게 중간이라고, 이런 문제가. 이런 게이 동네에서 중간 스타일이라고. 자, 보세요. 산업화 맞죠? 맞겠죠? 농무? 소외된 것도 맞죠? 빈민 맞죠? 한 맞죠? 울분 맞죠? 노래하는 거 맞죠? 이따 맞죠? 맞춤표 맞죠? 맞춤표 농담이야? 몇 프로 맞았어요? 98% 맞았죠? 몇 프로 틀려요? 얘만 틀렸어요. 자, 이거가 첫 번째 뭘 하느냐면, 와, 나 농무 알아요, 선생님. 자, 현대식당 들었다나요? 농무 알아요? 또 틀려요. 왜? 무조건, 이거 엄청 빨간색이다, 얘들아. 문학 풀 때의 선택지에는 뭐가 있다?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를 지금부터 알고, 문신색이고, 고1, 고2, 고3 내내 문학 선택지 볼 때, 쓱 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꼼꼼히 확인 혹은 의심 안 하면 뒤통수에 칼 맞고 와요. 그러고서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엄마 실수, 아 실수, 미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어우 유치해. 아저씨 농담. 다 틀려와요. 이 중원고인의 평범한 학교의 문학 내신 고일 겁니다. 약속. 앞으로 모든 문학 내신의 선지는 승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 콩콩콩콩콩 보고 의심의심의심의심이지. 승 보는 게 아니. 작정하고 틀리게 합니다. 함정이에요. 이거 고3 때까지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어떤 시험을 볼 때, 아니 빨리 풀 거냐, 숙제니까 빨리 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꼼꼼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꼼꼼해지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공부해서 뒤통수 맞고 들려요. 알겠죠? 이것도 있다라는 거 오늘 됐습니까? 그래서 가고,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죠.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 그리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걸 왜 설명하게? 선생님, 중3은 아직 없나요? 요새 중3 고등학교 1학년 따라갑니다.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100점을 남발하는 걸 싫어합니다. 중3 선생님들이. 중2까지는 처음 시험이라 워워워. 중3부터는 거의 반은 고1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항상 문법마다 함정이 도사려요. 그걸 모르고 중3 내신 보셨다가는 92점, 88점, 92점 A요.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92점 한민고 못 가요, 그거. 100, 100, 100 나와야 가지.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우리 하자. 알겠지? 뭐 배운지 알겠어, 지금? 그 다음. 이것도 보니? 얘도 연계지요. 생뚱? 처음 본 작품이. 자, 우리가 중3이나 고1 때갈때이 작품을 처음 봐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나 이거 알아라고 해야지. 그게 조금 하는 거지. 또 하나. 자, 따라봐. 연계. 연계. 연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연계일까요? 얘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신경님 작가거든요. 신경님의 논문인데 작가 연계라는 건 신경님의 길, 다른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주는 연계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연계를 할까요? 주제 연계를 많이 합니다. 주제 연계. 이거 주제가 뭐죠?
소외된 농민들의 울분과 한이잖아요. 이거는 소외된 도시 근로자들의 소외와 울분과 한이거든요. 그러니 주제 연기에서 하는데 이걸 예고했어? 예고 안 한 거야? 예고 안 하고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정답 몇 번일까요? 4번. 얘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 다 맞았을 테니까.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휘 테스트 왜 안 하는 줄 알겠어요? 자, 우리 김춘수의 꽃 알아 몰라 이거? 봤니 안 봤니? 안 봤나? 이거 아는 사람 이 시. 주제 아는 사람 주제. 주제 뭐예요? 명.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명명대면이 뭐야 이게? 이름을 붙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통을 해야 존재의 가치가 살아난다가 이 시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이 꽃 김춘수의 꽃인데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지금 살짝 설명할 테니까 들을래? 왜냐하면 너희가 중3, 고1, 고2, 고3 내신에 계속 한 번, 두 번은 언급되시니까 설명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 이게 명명이죠.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상대방은 하나의 몸짓이라는 부정이에요. 하나의 몸짓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비인간 이런 뜻인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즉 명명했을 때, 즉 그와 소통했을 때입니다. 해야 우리는 나에게서 꽃이 되었다, 비로소 인간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긴 꽃은 인간 존재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를 인간의 존재로 성립해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성격과 가치관에 알맞은 누가 나에게도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 와서 그에게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 별표, 눈짓. 눈짓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몸짓과 눈짓은 반대말입니다. 하나의 눈짓이 진정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존재. 그러니까 꽃보다 훨씬 더 강화된 단어가 눈짓입니다. 김춘수의 꽃. 그냥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거 그냥 지금 하나 습득했으면 좋겠다. 이 작품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꽃을 알고 이 주제가 뭔지 알고 포인트가 뭔지를 그냥 3년은 기억하자. 됐죠? 그리고 나서 8번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손가락질 시작. 괜찮아. 지금 몇 번? 괜찮아.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건 야, 너 몇 번이라서 2번이요. 땡 이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프라이버시 지켜줄 나의 배려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되고 이거 어려워요. 아마 이 학생 태어났을 거예요. 갑니다.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 선지 기억한다 오늘. 이거 되게 어려운 선택지인데 요 선지가 너희 중3 문학 내신에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너희가 겨우 중3 내신, 내신 작품 설명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뜻인 거야. 물론 중3은 이거보단 쉬워. 자, 요 선지 앞으로 너희 내신 선생님이 되게 많이 공격할 선택지니까 기억하라. 5번이 왜 맞겠니 이게? 반복 어디서 반복? 반복 어디서 반복? 불러다오. 불러주기. 불러줬을 때. 불러준 것처럼. 아,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거 반복. 똑같잖아. 얘 반복이야. 그러면 변화가 뭐죠? 얘들아, 변화는 다른 말 뭐예요? 변주야. 변주는 거의 똑같은데 살짝 바뀐 걸 변주. 시작. 변주. 거의 똑같지만 조금 바뀐 거 변주. 변화보다는 변주는 이거죠. 불러주기 전에 불러주었을 때 불러준 것처럼 불러다오. 얘는 변주예요. 그럼 반복과 변주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의미가 점층은 맞아 틀려.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의미가 왜 점층이야? 몸짓인데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됐다가 진정한 존재가 되었다. 의미가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건 이 작품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답이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와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점층은 이거지. 눈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건 누가 변주인지 모르냐고. 이건 쉬운 변주. 뭔가 길어지는 게 없지만 의미가 강해지는 것들은 어려운 점층법입니다. 점층법의 함정이지요. 애들은 점층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왜 아니라고 하는 줄 아니? 뭐 이렇게 길어지는 게 없잖아. 점층법 아니야. 의미가 세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 박명수의 야이야이야! 이거 점층이 아니야, 이거. 길이가 안 길어졌잖아. 근데 왜 점층이야? 점점 의미가 세지잖아. 점층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안 길어지는데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안 길어졌잖아요. 아니야. 야이야이야! 점층입니다. 야이야이야! 점층입니다. 의미가 세. 근데 애들은 길이가 길어져야 점층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배운 문학 개념의 점층법에도 함정이 있고, 문장 성분에도 함정이 있고, 뭔가 배웠는데 꼭 함. 그래, 뭐다? 인생은 함정이다. 근데 문학 개념을 안 배우면 그냥 함정까지 안 가니? 그건 끝난 거고. 배워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가 전교 1등인 겁니다, 이게. 이게 전교 1등 자세인 거예요. 점층법의 변. 자, 아까 공간의 이동 함정 배웠지? 공간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점층법이 뭐예요? 안 돼. 그 점층법의 함정 배웠지? 이 함정은 계속 나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됩니다, 함정이. 주아이 괜찮아? 나 돌아갈래 하면 안 돼. 이거 다 처음 한 달밖에 안된 애들이야. 야, 지금 내가 수업한 거 기억할 수 있다 인출할 거니? 기억하고 있어요? 안 보고 적을 겁니다, 이따가. 잊지 않았지? 안 보고 적어야 돼. 기억해 빨리. 날 보지 말고 여기 봐. 됐지? 그다음. 야, 이 선배가 왜 틀린 줄 알겠어? 다 어서 올려 넘어졌어. 싹다 함정 넘어졌어. 함정에서. 함정만 파면 족족 다 틀린 거 이게. 얘 공부 안 했겠니? 어마무시하게 공부했던 애입니다. 내신 시험범위 달달 외우고 갔어요. 학원이 그렇게 시키니까. 근데 틀려옵니다. 알겠지?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자, 꽃을 위한 서시 아는 사람. 이거 하나 할까? 이것도 어려운 시거든. 한번 지금 습득하자. 습득하자. 어려운 시인데 고1, 고2, 고3 내내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시야. 갑니다. 또 김춘수야. 얘들아, 그러면 김춘수 시인한테 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 존재입니다. 와, 니네 꽃의 속성이 존재라고 생각해봤니? 꽃의 속성 뭐야? 다 여인, 가시, 뭐 이런 거잖아. 꽃은 뭐 시들어요. 여기까지는 기본 속성에 갑자기 김춘수는 개인적 속성으로 꽃을 물어본 거예요. 인간 존재라는 속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꽃은 이런 꽃들아. 너희도 꽃이죠? 시들어가는 꽃. 지금 점점 시들겠죠. 이제 고1, 고2, 고3. 간다.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존재나? 얘들아 봐봐. 얘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인간이에요. 진리, 진리. 얘들이 진리 탐구 해봤니? 이 세상의 진리가 뭐니? 우리 왜 태어난 거니?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철학자 혹은 신학자입니다. 철학자 혹은 신학자. 자, 신학자 되고 싶은 사람. 철학자 되고 싶은 사람. 없죠. 남편도 구하면 안 돼요. 가장 돈못 버는 애들이 시인, 철학자. 신학자는 돈잘 벌어요. 나의 손이 닿으면 뭔지 알아, 이거? 진리를 탐구하면, 너가 뭐야? 너 진리는 미지의 까만 어둠이 된다. 봐라. 내가 알려고 하면 진리는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어둠이 된다. 어둠이 된다. 뭐야? 진리 탐구가? 어려워진다. 존재 흔들리는 가지, 모든 존재는 흔들립니다. 흔들린 게 뭐예요, 이게? 흔들린 게 뭐니? 실현.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진리가 나왔다가 사라진다. 나왔다가 사라진다. 눈실에 젖었는 왜 눈실 젖었을까? 진리 탐구가 너무 어려워서 슬퍼요. 이 무명의 어둠이에요.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혔죠. 불을 밝혔다는 무슨 말일까? 다시 진리를 탐구를 인간은 시도하지요. 불을 밝히면 나는 왜 울을까요? 또 실패했기 때문에 울어요. 그만큼 진리 탐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은 그래도 뭐해? 포기해 또 도전해. 인간은 더 강력한 걸로 도전하는 게 인간이에요. 뭘 위해서? 진리 탐구를 위해서. 돼요. 탑이 뭐예요? 탑은? 탑은 견고함이지요. 뭐의 탑이야? 진리가 탑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돌개바람이 돼서 그 탑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돌로 된 거를. 이게 인간이 하는 행동이에요. 흔들다가 돌까지 스미면 무슨 말이야? 약간 성공이에요. 그 탑을 약간 뚫고 지나간 거야, 나의 돌개바람이. 그러면 골드가 될 것이다. 골드가 된 거예요, 금. 그런데? 근데 얼굴을 가리운 너가 얼굴 나의 신부예요. 자, 신부가 뭐니? 반대말 신랑이죠. 둘을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얼굴을 보여줘 가리워. 얼굴 가렸지. 자, 성공했어, 실패했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진리는 최종적 진리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작품인 겁니다. 이게 최종적 진리는 더 웃긴 거 다 더 어려운 거 알려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시 끝났지. 시가 끝났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도전한다, 안 한다? 그래도 인간은 도전한다도 있습니다. 와, 진짜로.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는요? 실패. 그 뒤는 다시 도전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자, 시작.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평생 기억. 아니, 고3 때까지만 기억. 이거 왜 이 아까운 시를 왜 했을까? 김춘수의 꽃과 얘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란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손가락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야, 가끔 이러지 마라. 이건 담배 피는 애들이다. 담배 피는 애들 무시적으로. 몇 번? 어, 몇 번? 어, 몇 번? 오, 잘한다, 슈. 4번. 잘했어. 천잰데? 자, 내가 또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문학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알려줄게. 또, 오늘 중요한 거 내가 이따 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4번이라는 거는 여기 나왔던 방금 하나의 몸짓이죠. 얘가 긍정적 소리가 부정적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여기서 부정인데 여기 나와서 여기 얘들아 봐라. 너는 이름도 없이 이름 B가 이름이 B죠. 이름 긍정 부정. 이름은 긍정이지요. 이름도 없이가 부정이지. 이름은 긍정이지요. 그러면 얘를 B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의 몸짓을 여기서 B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뭘로 풀었어요 지금? 긍정과 or 부정으로도 문학 정답은 잘 나온단다. 그 내가 너희들한테 맨날 긍정적 속성, 부정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완전 실전이란다, 얘들아.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수민아,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니? 지금 내가 얘기한, 그렇지, 함정이죠. 와, 나는 정말, 야, 함정 왜 중요하냐? 돈 들여서 왔어요. 일요일 날 왔어요. 공부했어요. 숙제 더럽게 많이 해요. 막 해놓고 안 한 놈하고 똑같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 병신, 난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랑 정말 똑같대. 치욕이죠, 치욕. 나는 1년 다녔어. 학원도 다녔어. 숙제도 많이 했어. 게임도 포기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병신아, 나랑 점수 똑같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고등학교는. 걔는 아예 몰라 틀리고 우리는 가다가 깔딱고개 함정 몰라 들리고. 그러면 둘은 점수는 똑같고 펑펑 울어입니다. 이거 펑펑 울어요 애들. 그때 느끼는 아름다움이 뭐야? 그게 비장미죠. 그게 비장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려면 함정까지 함정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은 빨리 습득하라는 뜻인 거고 기본 개념을 습득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뜻인 거고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얘들아 긍정 부정. 그래서 아까 이게 왜 C죠? 무명의 어둠은 부정이죠. 즉 진정한 존재가 안 됐고 진정한 진리 탐구가 안 된 상황이니까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얘는 뭐예요? 얘는 눈짓이죠? 아, 꽃이죠? 꽃? 꽃은 뭐예요? 의미 있는 존재죠? 요것도 의미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완벽한 진리는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얼굴 가리우니까. 자, 이 금을 완벽한 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적 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총체적 진리 맞아 안 맞아? 총체, 절대, 완벽은 다른 말이에요. 100% 그런 진리 탐구는 없습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100% 진리.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 절대적 진리 향해 달려가다가 신이 엉 해가지고 무너졌다는 게 바벨탑 신화입니다. 그게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인간들은 바벨탑 쌓다 보면 하늘에 도달할 거야. 바벨탑 쌓다 보면 절대적 진리 갈 거야.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 자만심이 꼭대기 올르다가 한 번에 무너졌다. 그게 바벨탑 신화의 의미입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철학적 얘기하는 건데 이 시가 왜 어려워? 이별 안타까워요 슬퍼요 이런 게 아니라서 일제강점기 저항하자 이런 시가 아니라서 그런 건 너무 쉬운 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긍정 부정으로도 하길 바라고 혹시 이 작품이 나와서 금을 딱 보잖냐? 이건 총체적 진리에 도달한 것이다 얘도 다 맞다고 한다? 근데 왜 아니에요? 얼굴 가리웠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외워두기 바란다. 그 다음 얘는 또 뭐야? 와, 또 나오죠? 이것도 유명한 작품들이야.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정답이 이게 4번이거든? 모두가 틀렸어. 그럼 풍자적 수법이 있는 건 뭐예요? 둘 다 없어? 둘 중에 하나는 있어? 뭐가 있어요? 여기가 풍자예요. 자,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거 부정이에요. 부정. 이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인스턴트식 사랑이라고 해요. 이거를 라면. 아, 이거 사람들이 MZ세대가 잘하는 사랑이야. 야, 우리 마음에 들어. 이쁜데. 나 사귀하자. 콜. 너 이렇게 사랑하지. 헤어질 때는 끝내자. 알았어. 대박. 그다음에 또 사귀지. 요새 애들 그렇더만. 우리 때는 사귀는데 3년 걸려요. 헤어지면 1년 소주 마셔요. 우리 때 조선시대 아니야. 너희는 콜 싱 이거 비판하는 거야 이 작품이.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사랑이 되고 싶다. 이거 완전 부정 말이에요. 그럼 알고 있어라 얘들아. 그런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해서 돌려 비판했어. 돌려 비판했으니 요 부분이 풍자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게 풍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풍자가 없어서 틀린 거죠. 여기는 풍자가 없어서. 그거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 할게요. 자, 문법 간다. 이런 거 다 그 비상한 비상 박안수에 있는 내 신이라서 나중에 너희는 나중에 다 배우고 할 건데 아까 그 시는 연계고. 자, 요거 17번 풀었나요? 풀었나요? 자, 정답 손가락질. 으야. 오, 역시 문법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웠지? 1번. 이건 맞은 사람 맞네요. 이거를 5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많은데 야 봐봐 내가 뭐 말하겠니? 이 선배가 틀리는 거 이 선배가 공부 안 했겠냐고. 된소리 되게 공부 안 했겠니? 했겠지. 근데 왜 틀렸을까? 또 함정이 있지. 봐 얘들아 된소리 되기만 내야 되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형태소. 형태소는 음운론이 아니거든요. 파생어 합성어는 뭐예요 이거? 단어 형성이니까 품사론이에요 이거. 근데 뭐라고 선생님이? 너의 시험 범위가 음운론이지만 품서론까지 알아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도 나름 플러스 알파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까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웃긴 건 파생합성어 알아. 근데 집밥다 얘는 파생어니까 니은이 안 되죠. 어근과 어근은
어근과 어근이 얘인 거죠. 얘가 파생어죠. 접두사니까.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더 웃긴 거 뭔 줄 아니 얘들아? 자, 이거 발음 어떻게 돼? 발음. 접 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젖 쏘. 얘는 늦 떠위예요. 늦 떠위. 또 하나. 얘들아. 더 웃긴 거 볼래? 톱질, 옆집, 붓고추 다 이래 돼 이거. 다 된소리 되기다 이거. 몹시, 국수, 입버릇이야. 야, 입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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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버릇. 이거 할 때 된소리 되기를 시험 볼 때 입버릇, 입버릇, 입버릇. 이 발음은 지 발음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이론을 해야지 지 발음으로 입버릇, 입버릇. 아, 되나 안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비읍이고 비읍이니까 입버릇인데 그거를 입버릇, 입버릇, 버릇, 아, 입버릇 이러고 있으면 끝난 거야. 걔는 지 발음 따라가면 안 돼. 더 웃긴 거. 자, 갑자기는 단일어야 무슨 어야 이거? 이거 파생어야 합성어야 단일어야? 이것도 함정이에요. 승현, 뭐야 이거? 단파합. 어, 요거는 자, 요거는 파생어의 함정이란다. 뭐냐면은 갑작스럽다 이제 갑작스럽다. 갑작하다 돼 안 돼. 갑작하다. 갑작한다가 안 될 때 이가 붙은 거야. 이가 근데 갑작하다 말 안 되지. 갑작하다 없지. 그러면 뭐가 된다? 깨지면서 갑자기 연음된다. 그러면 갑자기는 무슨 어예요? 파생어인 거예요. 이게 또 파생어의 함정. 그러니까 갑자기 보면 무슨 어 같아요 이거? 이거 단일어 같잖아요 또. 단일어가 아닙니다. 단일어 같이 생긴 파생어 함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생어 배웠지 뭐. 접두사, 접미사, 와 기본 개념. 항상 뭐 생각해야 돼 우리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함정이 뭐가 나올까? 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전교 10등 안에 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거기까지 가자. 그러니 기본 개념 지금 끝내는 건 기본에 속한다. 됐습니까? 얘는 뭐냐 하는 건 덮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1번이야. 자, 이거 뭐니 이건 또 막 이거 이런 것도 배워 막 이거 1학기야 1학기 이거 내년 1학기 시험 문제야. 로마자, 품사론,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이것도 틀렸네. 넘어갈게. 안 했으니까. 안 했고. 얘는 뭐 이렇게 많이 틀려. 몇 번? 25번. 몇 번? 몇 회? 띄어쓰기 몇 회? 빨리 해봐 지금. 아니 지금 띄어쓰기 설명도 안 해주고. 오, 이거 맞춤법 강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잘 간다. 띄어쓰기는 나중에 또 배우세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조사, 보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쓴다가 일단 물론 이전에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가 원칙인데 얘들아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냥 띄어쓰기도 있고. 와, 중원고 대박이지 않니? 거의 문법을 원래 사이시옷은 이거는 또 교과서가 아니에요. 또 너네 의문의 변동할 때 사이시옷 안 가르치거든? 사이시옷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다른 뭐 소명요고, 상원고 이걸 매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실전 연습 해줄 거야. 그러니까 실전 감각 키우라고. 함정이야. 아, 중3인데 벌써 함정 너무 빠르다 그치? 중3이면 뭐 화자, 대상, 비유법, 은유법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거 얘기하면 와 나는 그냥 중3인데 바로 실전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지금. 알겠지? 애기같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뭐가 조사고 뭐가 의존명사인지는 알아야 하겠지요. 자, 너뿐만이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얘 보조사야. 보조사야. 주격조사야. 안 뜁니다. 여기 뛰어야 되죠. 너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도 내 얘도 접사조사니까 못 뜁니다. 여러 번은 뛰어야 됩니다. 얘가 뭐예요? 의존명사입니다. 여러
번 띄워야 되죠. 노력 했으니 하나 쭉 가야 되죠. 모두가 원하는 어떻게 돼 이거? 원하는 띄우고 대로죠. 이때 대로는 의존명사죠. 왜? 원하다가 뭐야? 용언이니까. 이 대로가 보조사가 아니지요. 그러면 띄워야 됩니다. 띄우고 되기를 바랄 뿐. 이때는 또 의존명사지요. 요 뿐은 보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름 함정 있죠? 뿐뿐 똑같이 주는데 얘는 보조사 얘는 의존명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2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시간 지났거든 벌써. 자 인출 자 정리할게 내가. 봐봐 이걸 지금 선생님 왜 했냐면 일단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걸 여기서 인출 노트 적고 우리 인출 노트에 줘야 됩니다 선생님. 하 주아 자 본다 정리해 줄게. 문학 개념은 우리가 현대시 특강 고전소설 특강 열심히 듣자. 1번 2번 낯선 시가 나오니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두 중요한 게 뭐예요? 함정이 있구나. 이게 기본 개념까지 알고 들어가면 정말 고생은 했으나 끝까지 도달 못한 아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얘들아 함정은 어떻게 되니? 근데 웃긴 건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신 강의할 때 함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만을 수업해요? 기본만 수업해주고 학교로 시험본을 보낸 다음 선생님은 밤에 기도를 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나 함정을 잘 피하기를 간곡히 신에게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10명을 가르쳐 보내는 순간 함정을 피한 애가 몇 명일까요? 한 명이나 두 명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걸려나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많이 틀렸지? 그럼 이제 너는 누구 욕해? 학원 욕하고 선생님 욕하고 우리는? 우리끼만 선생님끼리 뭐해? 아, 그 새끼 다 그러셨는데 틀려와. 병신 바보처럼 그걸 몰라? 실수 뭐? 저게 실수니? 저게 함정이니? 함정은 너희들 실수가 아니에요. 너희 못해 저거. 함정 못해. 근데 우리는 거지. 어우 네가 똘똘해가지고 함정을 잘 피했으면 좋겠다 내 제자. 그거 웃긴 거 아니야? 함정 피한 제자 있잖니? 역시 넌 내 제자 이렇게 한다. 함정 못 피하면 너는 새끼야 내가 시킨 거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학원이에요. 학생은 아이씨 열심히 빼빼기 하고 네가 시킨 거 다 했잖아 문제 다 풀었잖아 하지만 걔는 다 틀려나갑니다. 이게 내신이에요. 그래서 그거 적고 두 번째 자 그러면 각각 함정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공간이동 함정 봤나요? 더욱 좋은 거 뭔지 아니? 공간이동 함정 항상 저렇게 나와요. 공간 명칭을 주는데 화자가 움직인 건 아니야. 적게 나옵니다. 또 하나 뭐 있었어 아까? 이거 봤니? 이거 몇 프로 받는다고요? 하나의 선택지가 몇 프로 받는다고? 98% 몇 프로 틀린다고? 2% 한 단어. 이건 유명한 함정. 이렇게 해가 헷갈리는 게 하는 건 유명한 함정입니다. 이건 그다음 이것이 알고 들어가야겠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엔 주제 연계 막 엄청나게 찝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 작품 나오잖아? 주제 비슷한 거 10개를 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찍기 들어가는 거 찍기. 그 다음 여기 함정 뭐였죠? 야 김치도 꽃 외우자. 아니 고3 때까지 알아야 돼 이건. 고2 고3 맨날 나온 작품이야. 워낙 주제가 무겁잖아. 주제가 멋있잖아. 학교 선생님 좋아하는 시야. 그래서 주제가 멋있잖아. 그리고 또 이거 반복과 변화 의미 점층. 애들 점층 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왜 길어진 게 없어서 이걸 점층 주면 누가 못 맞히니. 이건 다 점층의 기본이지. 이게 진짜 점층입니다. 자 점층 개념 알겠습니까? 점층의 함정. 걔들은 이거 보고 점층 하면 점층 X 치는 되게 많아요. 보자마자 왜 길어진 게 없거든. 짧아졌잖아 선생님.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애들이 점층을 제일 먼저 X치고 가는 애들 많아. 집에 왔더니 답이 점층이래. 의미 점층. 됐습니까? 점층 함정 배운 거야. 그 다음 이거 봤니? 여기 풍자야. 이거 부정이야 이거. 사랑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오늘 사랑. 사랑 끝. 이상하잖아. 그 다음 이거 꽃을 위한 서시 봤니? 진리탐구의 어려움. 아예 제목 보고 이 주제를 떠올리라고 3학년 때까지만 제발. 그러면 그걸 아는 놈과
얘가 뭔 작품이래? 꽃 자연 여천인가? 야 이상하잖아 이건. 주제 아는 놈과 주제 아예 접근도 못하는 애들은 완전 틀려 이걸. 근데 얘가 연기 자주 나와. 왜? 시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 금은 의미 있는 진리나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차이 좀 알겠어요? 엄청 함정 틀려. 함정이에요 이것도 함정. 그 다음 긍정 부정하라고 했죠 내가. 긍정은 긍정 부정 부정. 여기 이름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 매칭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 네, 복습하는 거 복습. 이거 뭐지? 된소리 의문론 배웠더니 형태소 나와. 그리고 깨알같이 하나 더 알려준 건 갑자기 뭐 단일어 같아. 맨날 우리는 평생 갑자기로 썼으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파생어였어. 근데 왜 이게 갑자기에서 갑자기로 넘어갔는지도 알아야 돼. 허리 문법이. 거기다가 하나 더 띄어쓰기. 띄어쓰기 원칙 알았나요? 보조사 의존명사. 그럼 네가 뭐가 보조사고 어디가 의존명사인지는 알아야 띄어쓰죠. 까지 정리합니다. 마칠게요.